그 향이 좀 있네. 오늘은 굴전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두 가지로 해보려고 그래. 우리가 흔히 굴을 깨끗이 씻어서 계란물에 담갔다가 이렇게 건져서 팬에 구워 먹는 거를 제일 흔히 하는 방법인데, 그거보다는 또 나중에 먹어도 물도 안 생기고 좋은 방법이 굴을 살짝 데쳐서 하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해보려고 그래. 그 대신 아주 이건 순간 찰나래. 그래서 바로 찬물에 헹구기. 이 정도 해서 너무 익으면 안 되지, 굴전할 건데. 그냥 그 자리에서 모여서 먹을 때는 굳이 이렇게 데치는 과정 안 해도 계란물 보통은 다 그렇게들 해요. 가루 묻혀서. 또 싱싱하네. 자, 이제 데쳐놓은 굴을 뭐 여기다 놓고 가루를 묻혀도 되고, 근데 요즘은 다 이렇게 비닐팩에다가 넣어서 하니까 가루 안 날리고 편한 방법으로. 밀가루보다는 부침가루를 하면 이 가루 속에 그 간이 있잖아. 그러면 계란물 푸르지게 계란에 간 안 해도 돼. 이 굴에도 바닷물에 그 간이 있고, 계란을 3개 정도 풀어주겠습니다. 다른 간은 안 하는데 여기에 마늘즙을 한 스푼을 넣으라 그래. 난 다진 마늘을 요 우리는 빼. 그 주머니 있지. 뭐 육수 내고 할 때 거기다 넣고 이렇게 하니까 잘 되네. 마늘즙을 넣어보는 건 나도 처음이야. 굴이 굵으면 한 개, 조금 그냥 적당하면 두 개. 오래 안 익히고 굴전은 1분 이상 익히지 말라는 말도 있어. 여기 마늘즙이 들어가니까 그 향이 좀 있네. 데친 굴 버전은 이제 한 접시 정도 나오네. 일단 데친 굴로 만든 굴전 이제 끝냈고, 이제 안 데치고 그냥 우리가 깨끗이 굴을 씻어 손질한 다음에 계란물에 담궈서 그 가루 묻혀서 해먹는 또 그걸로다가 또 하나 해보자. 이번에는 그냥 데치지 않은 깨끗이 손질된 굴을 튀김가루에다가 이 굴을 넣어서 묻혀. 아까는 부침가루에 묻혀. 그 차이는 없어. 차이는 없는데 튀김가루가 조금 더 바삭하지? 그럼 아까 걔는 데쳤던 거기 때문에 조금 물기가 한번 잡히내고, 얘는 그러니까 조금 튀김가루 쪽이 조금 더 강력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밀가루 묻혀도 돼. 이렇게 해서 잠시 놔둔 채로 이번에도 여기다가 소금 간 안 해. 이번에는 여기다가 이제 고추를, 청양고추하고 홍고추하고 이렇게 해서 계란을 묻히겠습니다. 이쁘겠지? 요 굴은 그냥 생굴이에요. 우리가 보통 굴전할 땐 이렇게 해먹어. 데치는 과정 안에. 여기 저기 반죽에 고추 들어가니까 이쁘지? 맛도 좋아. 이런 거는 건져야 돼. 채소 들어간 거 맛 아직 안 봤지? 그럼 봐봐봐. 차이 있나? 바로 먹기에는 이걸로 그냥 하는 게 맞는 것 같아. 아이들이 있으면 이거 제일 좋아하는 게 이거지. 계란물. 이거 이제 불 꺼도 돼. 자, 이렇게 해서 굴전을 해봤어요. 근데 요거는 살짝 데쳐서 바로 찬물에
식혔던 굴을 갖고 한 것. 그다음에 요거는 그냥 우리들이 그냥 보통 해 먹는 굴 깨끗이 씻어서 가루 묻혀서 계란물에 담궈서 구운 거 두 가지 버전으로 해서 요거 400g, 300g 한 두 분 정도 갖고 했는데 뭐 한 접시씩 나오네. 그럼 우리 하나씩 비교를 해보자. 요거 하나 하고 요거 하나. 그러니까 데쳤던 굴과 그냥 한 굴과 무슨 차이가 있나? 이게 더 부드러운데? 안 익힌 게 부드럽네요. 부드럽고 맛있네. 그러면 굳이 한 번 더 귀찮게 데치고 하지 말고 생굴 깨끗이 씻어서 이 뭐 청홍 고추 안 넣어도 되고 넣어도 되고 이거는 뭐 자기 취향이니까. 이제 이거는 대신 보니까 요거는 지금 현재 바로 먹어서 그런데 놔두면 조금 뭐 껍질이 벗어진다든지 물이 생긴다든지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. 근데 얘는 그러진 않을 것 같아. 손질을 한 거라서. 그래서 조금 손님이 와서 좀 미리 좀 준비해 둔다든지 아니면 조금 점잖게 먹어야 될 때는 한번 데치고 그냥 보통 식구들이 모여서 먹을 때 그냥 데치는 과정 생략하고 굴만 깨끗이 손질해서 부침가루나 튀김가루 한번 묻혀서 계란물에 바로 담궈서 지지는 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. 이렇게 해서 하여튼 간단하게 해서 드셔보세요. 네, 수고하셨습니다.